Nice Game TV.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C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해설을 도와주실 최고의 철권 해설 린 박형규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형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B조 경기에 이어서 오늘 C조 경기를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B조 뭐... 경기에서는 뭐 이변에 그렇죠.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르삼, 심의리 선수가 올라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고. 그렇죠. 특히나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A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이 좀 변수가 있었고. 그렇죠. B조 같은 경우는 결과마저도 변수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모르겠다. 특히나, B조 경기를 보고, 뭐, C조, D조 선수들이 많이 동요했다는 좀 후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동안에 그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네. 나와버리니까,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 총상금 700만 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C조, A조, B조 이어 C조 어떤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일단 보이 조보이 선수 네. 그리고 김현진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르사 조대영, 탄의 강성호 선수가 두 번째 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뒤에 있는 오르사 조대영 선수와 샤넬 강성호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한 대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방식이 듀얼 방식이기 때문에 뭐 처음을 첫 단추를 잘 메꾸더라도 뭐 A조나 B조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모르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올라오기 때문에 더블 엘리메이션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경기 승자와 2경기 승자, 승자전 그리고 패자전, 최종 진출전까지 해서 듀얼 토너먼트 총 더블 엘리메이션 총 네. 두 명이 8강에 진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매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제 잡다 세인트가 A조에서 네. 이제 진출을 했고, 그 다음 모큐 지르삼 선수가 B조에서 이제 올라갔고요. 그렇죠. 오늘은 보이, 비구, 우르사, 샤넬 이 네 명의 선수 중에 두 명의 선수가 네.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샤넬 선수라든가 보이 선수라든가 우르사 선수가 강세인 건 맞습니다만 이 비구 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B조의 지르삼 심우리 선수와 좀 같은 네. 다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성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공식 대회에선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공식 대회와 공식 레버가 아무래도 자신이 사용하던 아케이드 센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넬 강성호 선수가 좀 알려진 선수라면 네. 상대적으로 나머지 3명의 선수는 이번 공식전에서 처음 보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대세인 선수가 탄탄하고 뭐 물론 다 잘하는 선수지만 눈에 들어온 선수는 강성호 선수라는 거. 아, 그렇죠. 하지만 강성호 선수가 방송 경험 많습니다만 요즘 실세는 아니라는 점이 약간은 또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요. 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성호 선수 약간 우위는 점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전부로 무조건 진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6탄 기반이 아니고 지금은 태그 토너먼트 2이기 때문에 또 2에서는 변수가 많고 또 뭐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새로 또 등장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비조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결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로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국내에서 철권 대회가 없었지만 이 테크 스트라이크 시즌 첫 번째 시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중에서도 이 철권 테크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 본방을 네. 사서 못하시는 분들 나중에 나이스 게임 이플렉스 다운로드 센터에서 네. 이 생방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퀄리터, 네. 네,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도 그 이플렉스 다운로드 센터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준비 완료가 되면 바로 경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 조보이 선수 그리고 비구 김현진 선수와의
첫 번째 매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같은 간의 경기, 지금 A조나 B조 같은 경기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결과가 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상으로는 선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 출전하고 내가 데이터가 없고 뭐 약체로 평가받고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뒤엎는 이제 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C조 정도면 사실은 예선이 시작되고 선수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보이 선수가 네. 먼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멘트는 아, 뭐가 입상 성적은 아무래도 없습니다만 이제 이건 작가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도움을 청하셨는데 이제 사실 핸드폰 연락이 안 되면 현대사회에서는 연락할 길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핸드폰이 네. 고장났다는 거는 뭐 거의 연락할 방법이 요즘에 누가 유선 연락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는 이런 멘트보다는 사실은 아주 탄탄한 플레이. 그리고 정말로 이제 갈가물 포킹, 이제 아무래도 미겔이라는 케이크 자체, 스티브와 미겔 자체가 이제 강력한 카운터기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그게 안 풀렸을 때는 좀 미겔이 갈가무는 플레이를 잘 사용하면서 정말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약간 뭐 기도를 하는 듯한 이런 네. 보충을 중으로 거리시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김현진 선수입니다.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선수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이번 태그2를 넘어오면서 정말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올라온 신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나 신혜 중에서 이 선수는 데이터가 레이레이븐 또 사용하거든요. 레이레이븐? 네. 정말로 드문. 메레. 네. 레이븐, 그러니까 리얼 조합이라고 좀.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렵게 또 예선을 뚫고 왔고 아무래도 만약에 인터뷰를 해본다면 좀 얼떨결한 게 가장 이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예상을 못한 네. 다크호스 그러니까 잘하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개인전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3대3으로 많이 진행했던 철권 예전대회는 48명의 강호들이 나온다면 지금 16강 16명이거든요 개인전이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나왔기 때문에 김현진 선수를 예상한 선수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린 토너먼트 그러니까 그린 예선장을 네. 뚫고 오면서 정말로 힘겹게 올라온 선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를 아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양 선수들 모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이 두 선수는 정말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케이드 센터장에서도 착용하는 가장 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또 방송에 나오게 되면 차려입고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면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예. 옷은 멋집니다만 머리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리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두 선수가 좀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레이는 레이우롱 아시죠? 그렇죠. 레이우롱을 약간 포맷을 했기 때문에 약간 코믹한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어요. 네. 자, 5파 3선제로 이루어지고 잡기 먼저 들어가고요. 레이와 레이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빠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변칙적인 공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홉스! 그리고 비구 선수 같은 경우는 콤보를 정말 잘 때리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시작했어요, 벌써. 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심리전. 자, 홉스! 마무리됩니다. 됐어요. 마무리돼요. 자, 비구 선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콤보를 잘 때립니다. 자, 보이 선수는 템포를 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용성 들어갑니다. 빨라요. 이제 태켄 태그 원 하셨던 분들은 레이의 추억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레이요? 사실은 길게 살던 레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용성에서 자세히 잡고요. 자동 흘리기가 됩니다. 저트 스미스 나쁘지 않았는데 데미지 싸움에서 조금은 지금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현 선수가 좀 많은 데미지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보이 선수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더블어퍼. 자, 이거 콤보 각 잘 나오면 되는데요. 어려운 콤보를 시전 잘했네요. 갱신으로 틀면서 라우더퍼까지 때리는 모습 정말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동점을 만들어내는 초보이 선수 네.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잡기 조보 선수가 탄탄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구 선수의 템포를 좀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빠른 박자를 이용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끔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속사포로 네. 태그해야죠. 자, 김현 선수 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침착하게 못하는 게 지금 조보 선수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레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아파요. 네. 이거 깨알 같은 이름 김현진 선수와 잡타킴 김현진 선수 이름이 같아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그렇습니다. 잡타 선수랑 이름 똑같네요. 네. 실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하단 잘 막았죠? 올리고. 아, 콤보 보세요. 콤보 보시면 아 이거 너무나 예 너무나 예 너무나 아쉬운 콤보. 오차블루스. 올렸긴 했는데 후디를 같이 크로스와 카운터로 맞으면서 그렇죠. 콤보 때릴 수 어려운 각도가 만들어졌고요. 오히려 마지막 역차기로 네 허리 맞으면서 허리가 꺾여버렸네요. 네 마지막 무릎 동작을 넣어줬던 거는 회로 피하기도 힘들고 공격도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적의 이제 마무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뭐 큰 기술보다는 비구 선수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구 선수는
김 선수는 그런 것들을 자신 눈치를 채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설거리 그게 쉽지가 않죠. 템포가는 빠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잡기 또 들어갔고요. 네. 안 일어나요. 네. 자, 노랑머리가 스티브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의 왼쪽에. 그렇죠. 지금 레이블입니다. 네. 여기 닌자 캐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고. 레이는 사실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숙병도 있는 레이에요. 숙병맹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성 자세를 이용하면 레이입니다. 그렇죠. 죽는다던가. 자꾸 작아요. 네. 남자 캐릭 치고는 그리고. 네. 저를 보는 듯이. 네. 자, 날렵합니다. 자, 일단 선수들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자기 공격보다는 수비하기에 지금 극복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템포가 빠른 네.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자, 아, 덤블링 좋아요. 레이브는 덤블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 아담 잘 막았는데 딜캐가 흔들렸어요, 오히려. 자, 원투. 자, 세트로 좋았고. 네. 하단. 자, 이거는 바운드 돼요. 실수 안 하고 되는데, 아, 실수. 이게 대의 압박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몰라요. 네. 자, 자, 여기서 몇 대 더 맞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벌기 하면 눕습니다. 한 번 더는. 발라당. 눕기 전에. 네. 한 번 뒤에서, 한 번. 아, 안 되네요. 안 돼요. 3대2 보이 선수. 네. 이 세트를 가져갑니다. 지금은 맵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벽권 부분 그리고 벽에서 압박하는 부분 사실 레이와 레이블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한맵인 부분도 조금은 패배의 원에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보이 선수는 지금 되게 뭐랄까요 템포를 빠르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좋아하면 저러다 지면 큰일 났는데 저스 때 또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겠죠. 굉장히 창피하죠. 네. 네, 저렇게 해놓고 지면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는 상당히 인기도 좋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어필하는 선수들. 네, 어필하는 선수들. 네, e스포츠에서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네.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e스포츠, 특히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인기 있는 선수는 겸손한데. 그렇죠. 그 아래 선수들은 이렇게 약간 활발한 선수들. 그럼요. 그런 네, 선수들. 네, 오라시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죠. 맞은편에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아는 사이는 사실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아, 그러다 의상하는데. 네.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세트는 보이 선수가 3대 1로 가져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합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1P와 2P적인 요소 부분에서도 1P가 아무래도 도망가기 움직이는 부분은 더 좋습니다. 2P적인 부분은 움직임에 있어서는 약간 취약하긴 합니다. 아, 저 시작 좋아요. 네. 아, 지금은 너무 어려운 콤보를 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끝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예, 이건 끝납니다. 콤보 실수 안 하면 끝나는데 실수할 게 없죠. 끝나네요. 그리고 네. 김현진 선수 항상 1세트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가 갖고 가는 장점은 뭐냐면 콤보를 실수 안 하면서 레이와 레이븐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 눕는 거라든가 뭐 덤블링 그리고 레이븐 뒤로 빠져있는 자세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런 점을 이용하면서 회피 스킬이 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 네. 때려주고 콤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캐릭적으로 봤을 때 스티브가 레이와 레이븐을 상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런 또 변수가. 네. 자, 레이븐. 자, 한 번만 뜨면 된다는 마인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하단. 레이븐 잡기 좋아요. 좋습니다. 자, 태그해야죠. 미겔. 자, 누렸어요. 잘 누렸어요. 네. 자, 이건 발 풀고요. 미겔 행동. 이건 잘해요. 뒤잡혔어요. 잘 때려요. 좋습니다. 네. 미겔은 사실은 행동 능력을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캐릭인데 그런 것들은 모습이 잘 나왔고요. 용성 짜증나죠. 정말 용성 짜증나죠. 용성 피하려면 백대시로 피하거나 횡실 피해야 되는데 스티브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좋습니다만 바꿔야 돼요. 그렇죠. 레이지의 미겔은 정말 토나옵니다. 많이 다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쳐도면서 토할 네. 뻔했어요. 자, 이거 에너지 깎아놓고 갈가놓고 지오크로 바꾸지 않고 안 바꿨어요. 이건 좀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자, 근데 치고 받고 좋아요. 네. 바꾸고 자. 행동 한방 주네요. 너 조건 선수가 항상 1세트 내주지만 네. 침착하게 2세트 3세트 가져가네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비구 선수가 너무 전진을 많이 하는 감도 있습니다. 공격으로 풀기 때문에 자, 그쵸. 레이는 이게 뒤로 빠져주면서 숙련감. 날렵해요. 뒤로 빠지고, 콤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때면 70% 이상 달게 하고 패턴 들어가거든요. 이거 자세 보세요. 보세요. 자세에서? 약 올리죠. 좋지 않았어요. 자세까지의 포맷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격수단이 상대방에게 좀 읽히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이래, 허치고요. 레이블이 잘 보면 닌자긴 한데, 네. 닌자 지금 약간 육중하네요. 그게 아무래도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미국 닌자라서, 스토리상. 닌자. 네. 닌자군요. 일본 닌자가 아닙니다. 네. 자, 왼쪽 키 좋았고요. 흑인인가요, 혹시? 네, 흑인입니다. 아, 흑인입니다, 역시. 네. 흑인형 흑인들이야, 뭐. 네. 중하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볼격이. 오와, 이거 아깝네요. 아, 요거는 콤보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좋았는데. 네. 하이킥을 때린다는 건 상당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풍력과 2타, 이거는 슬프고 건 거거든요. 자, 이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안 바꿉니다. 템포 걸었어요. 끝났어요. 이게 동점 만드는 비구 김현진. 김현진이 지금 잘한 건 뭐냐. 중단에서 데미지 싸움을 간 게 아니라 하단을 좀 골고루 섞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나쁘지 않고요.
자. 자네 뒤로 빠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미스하면 힘들다는 거 알고 조현 선수 뒤로 좀 빠지고 있고 김현 선수는 아까 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는 척하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쪽이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꼭 철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뒤로 덤블링하고. 자 이거 키보드 이거 좋았어요. 자 쉬우 예. 쉬운 콤보입니다. 쉽지만 데미지 뽑았던 들어 올리기 했어야 되는데 반대쪽이 맞지 않고요. 늦었어요. 또 실수. 선수들의 실수가 난다는 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횡이동하면서 약간 어퍼 올렸지만 못 받는 것 같고 레이 자 용성으로 게임을 풀고 싶어 합니다만 더블 쇼킹에 레이 체력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방이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급한 네. 쫓아올 수 있어요. 근데 급한 방 맞아 주느냐예요. 하단 좋아요. 조보이 자 마무리 될 만한 데미지죠. 가져갑니다. 조보이 선수가 2세트를 내리 가져갔어요. 둘 다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1화차 2회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안 한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냐 2차인데 그렇죠. 지금은 결정적인 실수를 김현 선수가 계속하고 있어요. 아쉬워하고 있어요. 표정 네. 보세요. 이걸 이겼어야지 팽팽해지고 승부에서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와 레이븐이 갖고 있는 특이한 패턴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 스코어에 쫓기게 되면 이기려고 이제 급급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중단이 난발되고 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국적으로 네. 네, 그거를 만회하려고다가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보이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 그대로 승전을 진출합니다. 그렇죠. 승리전을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3대0으로 사실 또 진출하게 됐을 때는 기초에 있는 선수들이 또 데이터적인 부분이 또 파악을 그렇죠.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건도 또 반대로 또 몸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긴 게임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비구 김현진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조보이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스티브가 하는 기술들은 상당히 빠른 박자를 이용하는 공격들이 많습니다. 압박을 하고 벽까지 네. 이번에 벽 있는 뭐 벽이 있는 맵이에요. 처음 네. 나왔어요. 자,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센스 좋았어요. 반대로 하지만 다시 다시 벽으로 네. 몸으로 좀 돌리려고 한다. 자 나머지. 올리고 네. 레이븐 오 데미지 많이 들어와요. 한 번 더. 네. 지금은 예 뒤 돌아서 쿨세이더라는 기술을 이용했는데 상당한 데미지가 나오는 기술이죠. 자 튀가 튀가하다가 보이죠 보이. 네. 계속 1라운드를 먼저 가져가긴 합니다만 1라운드를 뺏기고 나서 조보이 선수가 가져가는 패턴이라던가 성향을 김현진 선수가 김 선수가 빨리빨리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좋았습니다. 지금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맞더라도 이런 공격은 나쁘지가 않는데 어깨치기 위해 콤보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띄워지고 이거 실수 안 해요. 하단 막았어. 자 지금 콤보 누면서 지금 그냥 끝나거든요. 벽까지 자 이거는 필요도 없이 약간은 뭐랄까요 멘붕을 유발하기 위해서 네 네, 멘붕 콤보를 아, 웃고 좋아하고 네. 있어요. 당해봐라, 네. 야옹!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온라인에서 좀 많이, 선수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았을 때 하는 패턴을 봅니다. 사실, 많이 다는 콤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달지 네. 않지만, 네. 내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면서 약간 약 올린 듯한. 네, 그렇죠. 살짝 같을 때는. 네. 콤보를 해줘야지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죠. 자, 벽까지 몰아붙였어요, 네. 조보이 선수. 네. 멘붕이 왔기 때문에 지금 쉽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레이지 모드에 네. 깎아주면 레이지 모드인데 네. 이건 네, 하킹킥이 예, 카운터로 맞기 때문에 이런 거 맞고 레이지 모드 그러니까 레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사실 숙련감 그러니까 예, 돌려차기 기반에 이제 띄우는 기술을 넣어주고 뒤로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게 기반인데 이 모습이 사실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한 대 때리고 말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 먼저 때렸어요. 좋았어요 이번에 네. 호재입니다 이러면 자 네, 하단 맞았어요. 자 근데 간단합니다.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려운데 뒤로 잡았어요. 바꿨는데 네, 뒤로 그르고 잡았어요. 아 바꿨는데 네, 바꾸기 전에 친구 네. 나오기 전에 끝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진 레인은 한 방이면 됩니다. 얻어 걸리더라도 한 방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한 방 잘 막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룡과 넣어줬으면 사실 하단 하나 척하고 다시 침룡과 그렇죠? 하단 한번 넣어주고 빠지는 척 하다가 아 맞았어요. 이번에 실수 없고요. 2대에 가겠네요. 콤보 잘 찌렸습니다. 아 기가 막힌 콤보 넣어줬어요. 기가 막힌다. 이번에 끝났어요. 네 2대에까지 갑니다. 이번 라운드 따내야 된다고 선수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서로가 그렇죠. 자 특히 급한 쪽은 비구 김현진 선수예요. 네. 자 하단 넣어주고 있죠. 자 헤드뱅잉 넣어준 다음에 아 이거는 좀 글쎄요 막히고 나서 김현수 선수가 급하다 초조하다 급한 것보다 또 초조한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하단 계속 긁을 거예요. 아 더 벽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거 원바운드 자 역가도 노렸습니다. 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뭐 결과론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끝나겠는데요. 끝나죠. 아, 보이죠 보이 3대0 마무리됐어요. 아 너무나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조금은 힘든 상황이 뭐 연출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로 많이 커버를 했고요.
그렇죠. 네. 조보이 선수 항상 1라운드는 상대에게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내리 다음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여유 있게 3대 0. 네. 비구 김현진 선수를 꺾고 승자전 진출합니다. 네. 그리고 비구 선수는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도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사실 안 된다는 걸 사실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이 선수 뭐 지금 시청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선수 정말 치열한 예선장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16강에 대한 비주 선수 아무래도 테켄 스트라이커가 이제 100 추가 신청까지 하면 한 130명, 14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결코 또 쉬운 길은 아니었고 그렇죠. 16강 개인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또 뭐 다중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또 많은 방식이 있었거든요. 비구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잘하는 선수들을 꺾고 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방금 전의 경기 같은 모습은 사실 안 좋았지만 비조 같은 경우에서도 지르산 선수가 처음엔 안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자가 됨으로써 그런 모습을 연출을 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도 뭐 홀맨 선수라든지 네. 뭐 여러분들 아실만한 선수 다 예선 탈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올라왔다는 건 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비구 김현진 선수는 잠시 후 패자전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매치 굉장히 좀 일찍 끝났습니다. 네. 보이 조보이 선수가 승자전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잠시 쉬었다 정말 조금 쉬었다가 잠시 두 번째 경기 우루사 조대영 선수와 샤넬 강성호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14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